아, 오늘 이렇게 나오신데, 예, 잉하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장성 모임이죠. 장성단 예비역 모임에서도, 장성단. 예, 그, 성명서 발표하신 거, 저희들이, 저도 지금 저 개인 페이스북에도 전문을 다 올렸습니다만은, 정말 훌륭한 성명이시더라고요. 그, 이, 고맙습니다. 우선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회도 많으실 텐데,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서해 수호의 날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법정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2연평해전. 그런데 2002년에 그 발생했던 해전이거든요. 그때 제가 저 합참의 정보작전 과정 하면서 그때 명칭은 서해교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1연평해전이 1999년에 있었는데 그게 같은 해전이다 해가지고 그냥 제2연평해전이라고 이제 명칭을 바꿨는데요. 그때 제가 합참의장의 지휘서신 1호를 그 제목이 서해교전과 관련하여 그걸 제가 기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쭉 분석을 안 하고는 그 교훈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지휘서신을 제가 기한해가지고 전군 육해공군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들한테 다 내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근데 하여튼 제2연평해전부터 그럼 천안함 폐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0년에. 그다음에 그해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폭격 도발이 있었는데 그 3개 그 전투를 그 따로따로 기념을 하다 보니까 좀 국민들도 좀 이게 굉장히 필요한 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기념을 하자. 온 국민이 그냥 추모하는 날로 정한 것이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이게 4년 전에 정했는데 올해가 4일째였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뭐 SNS 등등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에도 참석 안 했고요. 올해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참석 안한 것은 베트남 방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방문이니까 그뭐 이해를 할 수도 있죠. 한데 이제 그 베트남 방문 내용이 참그 묘한 겁니다. 왜냐면은 베트남에 가서 호치민 거소를 방문해서 작년에요. 호치민의 그 애민 정신을 기리겠다. 호치민이라는 거는 우리 파월 장병들이 5,099명이 그 월남에 파병돼 가지고 전사 실종을 했거든요. 5,099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럼 거기에 적장이 그저 호치민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무슨 애민 정신 우리 쉽게 얘기하면 국군 장병들을 파월 장병들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이죠, 적장. 그러고 베트남 주석을 만나가지고는 우리가 저 월남 파병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어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거기 희생된 5,099명의 장병들이 뭡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대비되는 것이 서해 수호의 날은 거기 희생된 장병이 총 55명입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피격에서 46명이 전사하고요. 전사 및 실종을 하고 또 구조 과정에 한주호 준위가 전사하고 그다음에 제2연평해전인데 6명이 전사했거든요. 그다음에 연평도 폭격 때 해병대 병사가 2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총 55명이 전사했는데 거기 우선을 가야죠. 대통령이. 그런데 대구 가만히 보니까 시장을 방문했더라고요. 칠성시장에. 칠성시장. 그래가지고 전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언제더라도 날짜 잡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 그날 꼭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피하듯이 대구 가시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오늘도 굉장히 논란이 많던데 개공원들 기관단총. 그 독일제도 뭐죠? 그게 피스톨형 기관단축인데, 그걸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 그래도 두 사람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또, 장갑차 같은 데서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위압적이고, 어떻게 보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경호 모습을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구 민심이 안 좋아요, 지금. 시장도 뭐 아주 그냥 문재인 대통령 자체를 아주 싫어요. 너무 경제도 어렵고, 뭐, 대구 사람들, 뭐, 저도 대구 출신입니다. 아주 뭐, 민심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동원됐다 사전에 각본에 의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너무 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데 그게 그러니까 아마도
서해에서 희생된 장병들, 그다음에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거 사실은 배신이고 모욕입니다. 네. 이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건 굉장히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제가 그 알아보니까 어찌 그러냐, 그 사람이 그 국군 통수권자가 당연히 서해 수호의 날 현충원에 가야 되는데 예예.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거기 가면 또 김정은이 싫어할 것이 안 갔다는데 그게 눈치 본다고 안 갔다는 게 그게 뭐 기정사실 같은데 예. 그렇지 않고는 그 합리적인 어떤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김정은이 겁나면은 아예 대통령 못 벗으면 돼요. 간단해. 아, 김정은이 겁나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킵니까? 예. 적화통일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참 그 작년에 이어서 연이 그 두 해 동안 행사 딱 두 분이 있는데 그걸 대통령께서 그 하여튼 그 참석 안 한 이유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참석을 하는 게 참 안타깝고요. 예. 아마 그 희생된 장병들은 또 가족들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이해서 대수장에서 네, 예, 예. 예, 또 성명을 내셨던데요. 예, 예, 예. 뭐 성명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예. 사실은 이게 제가 총알을 잡았었는데요. 왜냐면 예. 해군 출신이니까 제가. 예. 예. 해군 출신이고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신동모 제동님이 제일 그 해군 정신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예. 이 제가 좀 이렇게 붙였어요. 천안함은 대한민국 안보의 비극적 현주소다. 왜냐면 예. 진행형이에요. 예. 예. 현주소다. 예,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면은, 북한이, 천안함 피격, 기습 공격을 하고 폭침시킨 다음에도요, 군인이 예. 지났지만은, 예. 사실은 재래식 군사력부터 핵, 그 다음에, 그 미사일, 예. 그 다음에, 그게 WMD, 그러니까 화학 핵무장 무기까지 전혀 줄인 게 없어요. 예.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예? 전혀 그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 대수장에서 11월 21일이죠. 네. 남북,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폐기해야 된다는 요지로 네. 국민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예. 전쟁인 간에서요. 그때. 저도 갔습니다만. 대단하더만. 예, 국가안보실장부터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네. 초청을 했어요. 예. 같이 토론을 해보자. 예.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당신들도 그러면 합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게 설명을 해라. 네. 국민들 다 지켜보는 데서.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왔고 네. 토론이 끝나고 공식도 서면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답변이 없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하노이 그 정상회담이 사실은 네. 그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북한이 비핵화 이거 완전 사기극을 펼친 네. 게 그냥 적나라하게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도 속이고 동맹국 대통령도 속였다는 게 놓은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이게 비핵화 사기극이 이거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난 이상 네. 그 앞에 합의된 건 전부 무효입니다. 사실은 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남북한 정상 간의 합의 그 정상회담 세 번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무효입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 부속 그 평양 공동선언 부속 합의서가 9.19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9.19 남북 군사 합의서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효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없이 핵무기가 6개가 더 늘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4.27 남북 정상 판문점 정상회담 하고 바로 발표한 것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북한 핵을 없애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미국에 가서도 그러고 예, 예.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도 없애지 않고 더 늘어났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그거를 전제로 해서 합의한 건 전부 무효인 거예요. 자동 무효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가 6개 항이 있는데 그 첫째 항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가 또 별도로 체결이 됐고요. 네. 거기 핵심이 그 육상, 해상, 공중에 완충 수역, 완충 지대 이걸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네. 해상은 이게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참 말을 잘못한 게요.
이게 저, 이게 저, 이게 정경두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명서에 예. 좀 다시 성명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두 예. 장관은 제가 보니까 이분은 공군 출신이더만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바다에 대한 너무 이해가 나 상식적으로 봐서는 납득 안 가는 말씀. 그러면 그건 확인을 해야죠. 참모를 확인을 해서 예. 발언을 해야 되는데 자기 그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예. 일방적으로 전환한 그 희생 용사들을 사실 모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까지 그냥 폄하하고 모욕을 해버렸어요. 예. 이거는 그런 게 굉장히 사과를 해야 되고 사실은 이게 국방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주장 중에 네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일단 첫째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게 자체가 그 사격이기로 밝혀졌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9.19 군,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원천 무효다. 즉각 폐기해라. 예. 당연히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도 폐기해야 된다. 이 예. 이야기고요. 둘째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천안함 폭침을 왜냐면은 저 3월 20일 국회에서 백승주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예. 답변하기를 예. 세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네. 충돌 이렇게 네. 정의를 했다고요. 그렇게 네. 충돌이냐 도발이냐 몇 번 물으니까 네. 아, 뭐 도발에 의한 충돌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분의 네. 인식이 네. 불미스러운 그런 게 아주 아름답지 못하고 아주 저 추한 네. 그런 충돌 그러니까 네. 이 뜻은 뭐냐면요. 은밀하게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로 의해서 우리가 당한 전투인데 남북한 쌍방이 다 책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사실 네.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이 의미는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즉, 아, 식별 능력을, 네. 그런, 그, 개념을 상실한 분이에요, 사실은. 네. 거기에다가, 그,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에 대해서, 이러면 9.19 군사 합의서 폐해라고 주장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질문을 하니까, 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이 사람들이. 네. 아니, 예비역 장성단이 지금 현재, 소속, 장성리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750여 명 되거든요. 750명이죠. 예. 원래 뭐 400, 뭐 15명. 415명이 이제 예, 작년 750명 늘었네요. 11월 21일 출범할 때 대통령할 때 예, 발기인이 415명인데 늘어나 가지고 두 배로 늘어버렸어요. 예, 거의 두 배 가게 늘었는데요. 예. 거기 국방부 장관도 뭐 10여 명. 예. 합참 의장 각군 참모 총장 대단합니다. 750여 명의 장성을 완전히 그냥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평생 군에서 예. 그분 이상들 이상 그 군사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예. 그런데 그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럼 자기가 얼마나 자기는 정말 국방부 장관으로서 갖출 기본 지식도 없는 거 보이는데 그거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념적인 것 때문에 그랬다. 그럼 이념, 그럼 이, 아니,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은 명칭 그대로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결성된 구국 군 출신 장성 단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념 때문에 뭐 자기는 그런 거야.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이념이 뭐냐 이거야. 예. 아, 의원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완전 예. 이 집단을 그냥 폄하해 버렸어요. 그래서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예. 그다음에 김연철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분 적각 이거 철회해야 돼요. 예. 왜냐 이분이 뭐 이게 천안함에 대해서 완전 망발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이분은 천안함은 우발적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발적. 예. 그리고 북한의 북한 잠수정이 비파고시라고 있거든요. 서해 예. 네. 그 잠수함 기지입니다. 네. 그 지하에 저 수중에서 예. 은밀히 출항을 해가지고 이틀 전에요. 예. 조르타고 내려와가지고 예. 그저 백령도 남방에 있는 천안함을 야간에 그냥 의뢰를 한 방 쏜 거예요. 네. 그거는 치밀한 계획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입니다, 네. 사실은. 예. 그 조류부터 이렇게 다 그 계획을 아마 수개월 동안 아마 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지고 객침시키겠는데 그걸 우발적 사건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의 총괄 책임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다음에 사드 배치도 이거는 재앙이다. 그리고 북한의 사드 그 핵미사일 위협을 또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가 방어수단을 그 다음에 한미연합전력으로 미군 부대라도 방어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그, 저, 미사일을, 방음 요격용 미사일을, 이거 장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에 사과도 뭐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이 대북정책을 하면,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완전히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처럼 행동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이분도 지명을 즉각 처리해라. 이렇게 예. 주장했고요. 예. 세 번째는, 김정은 집단의 볼모처럼, 완전히 동맹도 속이고 국민을 속여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 북한 비핵화 이걸 그냥 파탄 낸 정의용 네. 국가안보실장을 네. 비롯한 안보 책임자들 다 물러나라. 네. 그 다음에 계속 대북증 나팔수 역할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특보 네. 물러나라. 그리고 자숙해라. 네. 그 다음에 망발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 다음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네. 이 마찬가지 이분도. 네. 극히 북한 위주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나라 대북 정책을 완전히 그 저 왜곡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망발을 사가고 자숙하라. 엄중 경고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비핵화 사기 위장 평화 측도를 즉각 중단하라. 근데 네. 넷째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네. 얘기했는데요. 네. 수해 수해 날에 올해도 불참하고 올해 또 안 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마리논 그 태병대 장병들 그 전사했지 않습니까? 국산해일기. 네. 그 위령탑 제막식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네. 이 희생된 국군 장병들에 대해서 여외우를 어떻게 할지 답해라. 네. 대통령이 직접 답해라. 네. 그리고 국군 통사권자로서 헌법이 정한 책무에 수행해라. 책무 수행에 충실하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이 지금 별이 총 750명이 예. 별로 따지면 그게 한 천 몇백 개 되던데요. 한 2천 개 되겠죠. 별수로 따지면. 그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달은 지고 별이 찬란하다. 그래서 그 별이 뭐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이 장성들이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많이 750명의 장성이 같은 뜻을 모아가 하나의 성명서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예. 전 세계적으로 예비역 장성이 수백 명이 예. 결성한 이렇게 하는 그 진례도 없고 그런 사례가 없답니다. 그런데 유일한 특이한 현상입니다. 예.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이 작년 11월입니까? 11월 21일 토론회를 하고 예. 금년 1월 30일에 그러니까 그 창립은 1월 28일을 하고요. 1월 28일이죠. 그런데 출범식은 이제 정식 국민들한테 알린 예. 거는 1월 30일. 1월 30일이죠. 예, 그 프레스센터에서. 예.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그 기간이 불과 한 서너 달밖에 안 되는데. 예예예. 예, 예, 예.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늘어가지고 415명이 예. 750명으로 늘었단 말이죠. 예예예. 예, 예. 이야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럼 우리나라 예비역 장성들이 다 합치면 얼마쯤 됩니까? 제가 알기로 한 2천여 명 됩니다. 2천 명이 거의 한 반수 정도가.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예. 조만간에 한 전 예비역 장성의 과반 이상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참 우리 국민들한테도 꼭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그래도 장군들 이상만 750명이 모여서 이분들이 모두 일치된 이런 성명서를 내셨어요. 일치된. 그래서 여기에 뭐 이론 제기도 없고 심지어는 또 월회비도 뭐 연금에서 일정하게 좀 내가지고 운영. 아 자발적으로 예. 연회비를 그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무슨 제양군인회나 다른 안보단체처럼 예. 국가에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죠. 지원이 어디? 그러니까 지원이 국가가 지원해 줄 예. 리가 만만하죠. 오히려 겁을 내시더라고요. 이러다가 뭐 자기들은 괜찮은데 우리 밑에 뭐 자녀들 공무원들 혹시 또 뭐 좀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예, 걱정도 예, 그렇죠. 하고 또 세무조사를 당할 자기 자녀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50명이나 모여가지고 이런 그야말로 대통령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예, 군이 예. 이래서 안 된다라는 예, 예. 이 성명을 내시게 된다면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수호 이 장성단의 이번 성명서가 예. 일반 언론에 예. 그 뭐 이런 유튜브 같은 데 말고 예. 일반 언론에 이 전문이 보도된 게 뭐 좀 있습니까? KBS 방송사 유튜브 방송은 몇 군데 인용했고 예. 그
조선일보. 네. 예, 조선일보에서 이걸 인용해서 보도를 좀 했고. 아, 정문은 아니고. 정문을 보도한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말 제가 읽어보고, 저는 뭐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걸 좀 요약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명문이라서. 예. 아, 예. 정말 아이고, 지금 필요한데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못 들어보는. 예. 그런 구구절절이 참 간절한 말씀을 쓰셨어요. 예. 물론 나는 우리 신동보 제동님이 직접 아, 저거는 초안만 이렇게. 초를 잡으신 거는 회고이니까. 예. 하고 근데 다 토론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예백장성도 이렇게. 잘 쓰셨어요. 굉장히 이거 예, 성명서에 대해서. 예. 예백장, 그 장성단에서. 네. 신랄한 얘기에 대해서 문구 하나하나. 예. 이게 의견을 다 개진을 받았어요. 예. 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요식 행위로. 아닙니다. 예. 문구 하나하나까지 개인의견 다 내고. 예. 그거 다 취합해가지고 수정, 보완 여러 차례 해가지고. 예. 성명서 넣은 겁니다. 그것도 또 육해공군 해병대 다 다른 그 군에서. 예, 예, 예.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예. 계급도 다 다르고 다 연령도 차이가 나는데. 예, 예, 예. 이런 일치된 말씀을 한다는 거. 제일 고령이 우리 그러면 백선엽 장군이시죠. 그렇죠. 예, 제일. 예, 예. 그리고 장군. 백선엽 장군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좀 젊은 예비역들도 좀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장군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런 성명을 냈는데 꼭 좀 이거 정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예. 이런 성명을 낸 데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뭐 장관이라든지 뭐 반응이 없습니까? 지난 1월 30일에. 네. 출범식 할 때 대국민 성명도 내고 대군 성명도 냈었거든요. 네. 그 프레스 센터에서 그때는 국방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표현으로. 네. 경고성 그 성명을 냈어요. 네. 그 신은식 장군 아시죠? 예. 그분이 직접 그 낭독을 했습니다. 예. 신성명했는데 그때 그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연락 온 건 없고요. 예. 국방부 내부에서 거기서 뭐 이 위법성 검토를 법률 검토를 한다. 뭐 아니, 이런 그 얘기에서 지금은 위법하다고요? 뭐 지도 내부에. 예. 또 저 그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예. 법무를 검토하는. 예. 거기서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방부 뭐 위법성 있을 게 있습니까? 예. 현역들 좀 이런 걸 좀 착안해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성명서 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어떤 그건 없습니다. 아마. 예. 국방부까지 다 보냈거든요. 예. 국방부 대변인실 뭐 다 보냈어요, 이거. 이 성명서를. 예. 그 국회의원들도 다 갔을 겁니다. 예. 국회의원들 300명 다 가고 뭐 청와대 안보실부터 언론사 다 이게 이제 성명서를 다 나갔는데 아직까지 얘기에 대해서 항의 같은 건 없고요. 예. 자, 그런 다음에 9.19 그 김정은과. 예.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이 평양에서 이. 예. 9.19 서명을 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9.19는 무효다. 예. 그렇게 이제 주장하신. 그렇죠. 거죠. 처음부터 그냥 무효라고. 예. 생각한 거죠, 저희들은. 9.19가 무효라고 하는데 그 중에 특히 NLL 부근에. 네, 예, 예. 그 무슨 어떤 평화수역입니까? 명칭이? 아, 그게 세 가지 그게. 예, 예. 그 부분 좀 설명을 깔고. 국민들이 좀 그 이게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쉽게 보면 해상이나 완충수역. 완충수역. 예, 완충수역. 예. 육상에는 완충지대. 완충지대. 이게 설정된 겁니다. 예. 예. 그 육상이나 완충지대는 그 MDL 군사분계선 있지 않습니까? 예.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가. 예. 비무장지대거든요. 예. 소위 DMZ라는데. 예. 근데 그거보다 더 3km 더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예. 이래는 완충지대입니다. 완충지대. 남북이 다 5km씩. 5km씩. 예. 그렇게 이해되시죠? 네. 근데 완충수역은. 네. 육상하고 틀려요. 네. 그러니까 완충수역은 북한이 아직도 NLL을 인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육상은 MDL을 기준으로 해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 5km 이래 하면 딱 되는데. 네. 수해는 NLL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 얼마, 북쪽 얼마 하면 딱 좋은데. 네.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냥 어디 부서보다 북한의 초도라는 섬이 있어요, 서해. 예, 예. 초도로부터 서해의 덕적도. 네. 덕적도까지가 완충지대로 설정된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 근거가.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그러니까
그렇게 NLL을 기준으로 예. 그럼 초도까지 그리를 재고 NLL 기준으로 남쪽으로 덕직도까지 이렇게 인직선으로 그리를 재보니까 예. 예, 북쪽으로는 50km고요. 네. 남쪽으로는 85km예요. 네. 그렇게 합쳐서 135km. 예. 그러니까 거의 두 배를 우리가 양보를 한 거예요. 예. 수역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손해 본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많이 본 거죠. 자, 이게 왜 저 예. 완충 수역, 완충 지대 개념 아시죠? 그런데 완충 지대, 완충 수역 말고 예. 평화 지대가 있습니다. 평화 지대. 그건 또 뭐. 육상의 평화 지대는 예. 예. 그냥 그 비무장 지대를 평화 지대화 한다. 예. 그럼 간단하다는 거고 비무장 지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비무장 지대가 평화 지대네. 평화 지대라. 예, 예. 명칭만 바뀐 거예요. 예. 근데 서해 동서해의 평화 지대라 평화 수역은 예. 경계선으로부터 하여튼 남북이 합의한 경계선으로부터 합의해가지고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 9.19 남북군사합의회에서 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한 아직 군사의 공동위원회 아직 설치 못했습니다. 못 만들었네. 네. 왜냐면 그저께 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다 철수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화수역 이거는 당분간 잊어먹어도 돼요. 그런데 네. 평화수역이 설정하면 완충수역 안에 평화수역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안에 또 공동어로수역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 안 된 게 훨씬 잘 됐고 그런데 완충수역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완충지대 육상의 완충지대든 해상의 완충수역이든 네. 그 안에서 뭘 못하게 되냐면 포를 못하게 돼 있어요. 포를. 네. 포사기 훈련을 못해요. 우리가 많이 못 속에 돼 있네. 우리가 85km나 되니까. 예, 네, 그리고, 예. 당연히 우리가 손해죠. 우리가 손해. 북한은 사실은 네. 포사격 훈련이 거의 없습니다. 예. 해안포를 주로 하더만. 해안포 사격 거의 예. 없어요. 예. 걔들이 포사격 할 그런 그 이권이 못 됩니다. 예. 예. 제가 저, 백륜도 저 소령 때, 예. 그 전탄 감시 소장을 했거든요. 예. 저 백륜도 기지장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 근무하면서 북한을 매일 걸 봐요. 예. 육안으로 다 봐요. 예. 장산고지에 그 해안포가 네. 동굴에 막 쫙 박혀 있는데 네. 한 번도 해안포 사격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북한은 포사격 거의 없는데 우리는 수시로 포사격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포사격을 일단 훈련을 못하고요. 함포 사격도 못하고 네. 함정에 있는 함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해요. 이 안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대규모 기동 훈련을 못해요. 네. 육상에서 연대급 기동 훈련을 못하고 해상에서는 뭐 전대급 그다음 전단급 제가 이함대에서 전투 전단장을 했거든요 완스타 네, 때 네. 기동을 못해 그런데 자 의원님 거기 그 NLL부터 저 덕죽도까지 어느 해이냐면요 서해 다 내준 거예요 다 하죠 네. 왜냐 덕죽도 어디 있느냐면은 해군 이함대 사령부 있지 않습니까 팽태에 네. 팽태에서 함정이 출항해서 나가면 내수로 쭉 빠져 나갑니다 네. 그래서 외로 저 그게 넓은 바다로 나가기 전에 안에 막 이렇게 협수로가 있어요. 예. 그걸 벗어나가지고 첫 딱 입구에 있는 섬이 덕적도입니다. 예. 그게 이함대 입구까지 다 내준 거예요. 예. 그러면 이함대 함정들이 기동훈련을 하려면은 덕적도로 출항해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왜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쪽이 50 같으면 우리가 50 이거는 최소한도 뭐 그냥 산수만 하면 다 아는 예, 내용인데 예, 예. 이렇게 저쪽은 50이면 우리는 85나 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기서 요구하니까 우리가 들어주는 거죠. 지금 그래 요구를 보면. 해도 예. 그럼 간단히 이쪽 몇 킬로는 50 이쪽에 50 같이 하면 되는데 예예예 예, 예. 그 이유가 그 뭐냐 예를 못하는 거죠. 아, 상식주 전혀 그러니까 이거 아예 처음부터 합의가 잘못된 거다. 잘못 폐기하라고 주장한 거예요. 잘못돼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저쪽이 50km인데 우리도 50이 되더라도 우리가 엄청 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울 바로 앞에 이 인천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 앞바다가. 예, 예. 그 서울하고 거리라든지 또 공항하고 인천 공항하고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똑같이 50을 내주더라도 그 취약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하죠. 85나 50이 아니고 산술적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이 내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 이게 발표를요. 예. 북쪽으로 40km, 네. 남쪽으로 40km로 예. 합의했다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무슨 그 전략 비서관인가요? 그 담당 비서관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그 발표를 듣고 지도가 이게 그 해도에 이렇게 막 그 그림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막 그 MDA를 기준으로 죽상 쪽 뭐 이렇게 놓는데 이걸 채 보니까 40에하고 그림이 같지 않아. 네. 그리고 기자들이 그 청와대 기자회견 때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거 그림이 틀린다. 이거 뭐냐 이거 다음 날인가 정장에서 발표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작년에 이게 추석 전이거든요. 추석 날 막 모여가지고 가족 진지들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NLL까지 팔아 넘겼다. 그렇죠. 그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해라.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론이 극히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막 같이 합의했다 같은 걸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를 제기해가지고 정정한 게 이래 됐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속았다는 얘기예요, 북한한테. 예. 예. 그런데 속았다고 하지만 해군은 거기가 전부 작전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몇 킬로, 덕적도 같으면 벌써 몇 킬로인지 이 사람들은 뭐 기본일 거라고요. 그걸 모르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협상 과정에, 남북 간의 협상 과정에, 군사 합의를 할 때 협상 과정에 이 해군의 이야기가 반영이 전혀 안 된, 뭐, 보죠. 그러게 예가 났는데, 청와대에는 예. 해군 출신 국가안보실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해군 출신, 거기 뭐,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없어. 예. 그 국가안보실 구성이 아주 비전문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정용 국가안보실장부터 네. 국가안보실 얘기에 기본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네. 보기에는요. 네. 국가안보실 얘기 지하는 기본 목표가 또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경제하고 뭐 이런 걸 분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막 안보하고 분리한다는 이야기 하는 그런 전부 개념 없는 이야기거든요. 예. 전부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안타까운 거는 당시에 남북군사 합의에 서명한 분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분은 해군 출신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이제 해군 참모총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도 그분은 이거 충분히 알고 이분이 저 제가 해군 이함대 제2 전투 전단장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004년에 네. 이분이 제 앞에 2 전투 전단장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함대를 너무 또 잘 알아. 네. 아 이분이 와서 이걸 설명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해군이. 이걸 이분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리한 합의에 서명하고 내려가서 다음 내려가서 국방부 장관 그 팀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요즘에 장관이 있어도 장관은 허수아비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장관 위에 있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그래도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니까 예. 알만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없을 정도로까지 이런 일방적으로 그냥 청와대에서 이 친북파들이 그냥 갖다 허겁지겁 서명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저는 국방안보상으로 굉장히 큰 허점이다. 그 담당 최고 잘하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 국방장관을 하는데도 이런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요즘... 허점을 우리 찾아내서 고쳐야 되겠네요. 예, 그분이 요즘 굉장히 그 추진하는데, 네. 많이 제안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제가 듣습니다. 전혀 그분이 안 나타나요.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에 좀 초청을. 회원 가입도 거기는 그분이 아마 나타날 그 엄두를 못 낼 겁니다. 예. 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그걸 아니까. 지금 좀 고백도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예,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저도 백령도로 많이 가봤는데 제가 경기도 지사를 좀 관련했지 않습니까? 백령도 연평도 제가 자주 이렇게 가보면은 그때 뭐 한창 연평도 폭염 나고 이후에도 보고 뭐 가보면은 백령도는 사실 인천에서 상당한 쾌속정을 타더라도 4시간 이상 걸려요. 너무 멀리 있는데 멀죠. 지금은 사실 그 전방 지역은 또 비행도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쪽에서 기습적으로 백령도를 완전히 점령을 한다. 백령도 기습 점령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공군밖에 없잖아요. 해군은 배가 늦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백령도를 어떻게 지킬 거냐 걱정하는 분들도 현장에 상당히 있더라고요. 많죠. 취약, 네. 굉장히 취약하죠. 네. 그러면 지금 이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더 비행도 금지되어 있고 그쪽은 또 아까 완충 지역이라고 그러셨나? 완충 수역. 예, 완충 수역. 완충 수역도 85km는 너무 커졌고. 예, 예. 아, 백령도 안에 있는 저 K9 자전포 있지 않습니까? 예. 주포인데 주력 예. 하포. 예. 그거 사기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K9 자주포 얼마나 큽니까 포가 그걸 수송함에 싣고 육상으로 가져와서 육상에서 사기 훈련하고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군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정말 그런 그 전혀 우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예. 그렇게 돼 있는데다가 지금 또 연합훈련. 육해공군 합동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안 되고 예, 예. 한미연합훈련도 지금 줄어버렸고 예,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백령도 이서해 오도 지역 최전방 NLL 인근 이 지역이 그 지역에서 그래도 군 생활하는 우리 해병대라든지 그 이제 서해 예, 예. 우리 서해 전단입니까? 예. 명칭이 그 서해사령부 아, 서북도서방어사령부. 서방사. 예, 예. 서해도서방어사령부. 이 사령부 자체가 합동훈련이나 한미연합훈련인지 이런 걸 가장 필요로 한 지역인데, 예. 그것도 잘 안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완충수역 이렇게 돼 있고, 예, 예. 비행금지가 돼 있고, 예, 예, 예. 그러면 이 장병들의 안전, 그 주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냐.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만큼 불안 요소가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예. 전방부대가 육군이든 해군 뭐 저 함정이든 그다음에 저 그 백령 유기단 해병대 유기단 연평부대 이게 그 전방 부대가 그게 무력화된 거예요. 네. 무력화되고 새 NLL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히 무실화된 거예요. 북한 의도대로 완전히 그냥 무장 해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역의 해군이나 또 서방사에 있는 현역들이 좀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대수장이나 예비역들이 정말 지휘관하셨던 분들, 장성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목소리를 좀 이렇게 지금처럼 내주셔야 아이고. 그래야 지금 현역 군인들한테도 아, 저 선배들 덕택에 우리 못하는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구나.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운데 현역들이 일부 뭐 예비역들이 자꾸 그래서 아주 불편하게 느낀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왜냐면 현역들은 이게 군의 그 군인 복무길의 제일 가치가 복종입니다. 복종. 네. 무조건 위법적이고 부당하지 않으면 복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위에서 지시하는데 일단 복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근데 이걸 위법하다? 그런 거 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굉장히 이게 전투력 발휘에 전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복종을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가 제기하느냐. 예비역들이라도 옛날에 이걸 근무를 해봤으니까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폐기해라. 이렇게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현역 군인들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니까 예, 예. 할 수 없이 그냥 대통령 뜻에 뭐 속으로 안 맞더라도 따라가는 예. 신용이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런데 비해서 우리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들이 그래도 750명이나 모여가지고 이렇게 옳은 말씀을 좀 더 자주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예, 예, 그리고 예. 더 이렇게 확실하게 그 하나하나 사안마다 해 주셔야지만 대한민국 국방 안보가 그래도 예, 예, 아이고. 유지가 안 되겠냐.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 하여튼 뭐 지사님께서 예. 또 그렇게 예. 기대를 하시고 예. 또 성호를 보내주시니까 더 이제 힘내서 예. 대수장에서. 그리고 또 한미 이 동맹도 막 군사 동맹이 지금 상당히 예, 예, 예. 취약해지는 거 아니냐. 예, 예, 예. 여기에 뭐 균열이 생기지 않느냐. 예, 예.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이 대수장이 이렇게 모여서 예, 예. 예비역들이 여러 가지로 한미 간에도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셔가지고 한미 동맹도 유지
강화를 좀 더 해주시죠. 아, 예, 그 말씀 그 잘하시는데, 그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한미동맹 포함되어 있고, 그 크게 네 분야로, 뭐, 자유민주주의 수호, 예, 그 다음에, 한미동맹, 네. 강화, 그 다음에 군사력, 이거 문제, 네. 예. 뭐 등등이 들어있는데, 네. 내일 모레입니다. 그 네. 27일에 전체 장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 전체는 아닙니다. 그 중에 너무 규모가 크니까, 네. 그 중에 뭐, 운영위원, 네. 그 다음에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 이렇게, 그 전략위원, 이런 자 좀, 그, 좀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 네. 그거만 해도 한 200여 명 될 겁니다. 네. 모여서 워크샵을 해요. 하루 종일. 네.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걸 앞으로 그, 과제를 도출하고 또 세분화해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저,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아마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활동해 주시고요. 우리는 기대가 큽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은 지고, 별이 떴다. 바로 예. 대수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표창원 예. 그 국회의원이 예. 주최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예, 예. 그 잠자는 뭐 이런. 더러운 잠. 예. 더러운 잠. 그림 그 작품 제목이 더러운 잠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그냥 직접 그냥 철거를 하셔가지고 고발당해서 지금 어떻게 되 계십니까? 아, 그게 뭐. 2년이 넘었습니다. 예. 예. 2017년 1월 24일에 예.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예. 제가 그 국회 그 제가 오늘 정당 소속이 아닙니다. 아, 물론. 그럼 뭐 소침 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제가 그 자장이 돼가지고 네. 진행도 한 적도 있고요. 뭐 또 가서 또 설명한 토론 발표한 것도 있고 또 무슨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예. 국회의원들 또 뭐 조찬 모임 초청받아가지고 예. 국가안보전략 많이 좀 하세요. 예, 이런 거 좀 설명해 달라서 한 적도 있고 저는 그게 관계 없거든요. 예, 물론. 그런데 이제 그날 뭐 국회 일이 있어 가는데. 아, 1층에 그 출입구에 출입증 교부 받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니까 딱 보여요. 예. 왜 그게 관심이 없을 수 없냐 하면은 그게 5일째였어요. 예. 5일 동안 계속 전시가 돼서 언론에 보도가 이미 되고 그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전시회를 표창원인가 주최했잖아요. 예. 그날 그 오전인가 그 표창원인 징계위원회 해부됐어요. 예. 그 소속 정당에서.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 그 전당 대표였었거든요. 그 거기에 대해 의견을 필요해서 아주 민망하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원 주최, 국회 전시대. 하여튼 그렇게 인정을 한 사안인데 불구하고 계속 권리인 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로비에 딱 보이더라고. 그래도 크지도 않습니다, 이만해. 딱 키높이로 이렇게 걸려 있는데. 거기 많은 사람이 가서 그림 떼라고 항의를 했거든요. 근데 안 뗐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관리하는 게 국회 사무처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 네. 사무처 직원도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마친 거 갔을 때는. 그래서 뭐 그림을 이게 도대체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그냥 금방 베개에서 이렇게 풀리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망설였어요. 이거, 야, 이걸. 아, 근데 이걸 그림을 그냥 지날 수가 없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 그 차마 그 두 눈으로 못 봅니다. 네. 그림을 정말 이상하게 그려놨어요. 이상한 상상을 다 유발할 수 있도록 꼭 대통령이 마약 주사를 맞은 것 같이 돼 있어요. 마약을 들고 서 있고 최순실이가 그 주사 바늘이 푹 있지 않습니까? 완전 그냥 아주 그 그림을 그 진짜 보기 민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버렸죠, 제가 바닥에. 네. 던지고 저는 많은 사람이 제가 뭐 그림을 발로 밟고 찍고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랬고 그냥 던졌을 뿐인데 그게 이제 저는 좀 현장에서 경찰 누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알았다. 그래서 저쪽 출입구 쪽으로 가서 경찰 기다리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 거야. 와가지고 추가 손괴가 막 몇 차에 걸쳐서 일어난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온 사람을, 제가 앞면 있는 사람 진짜 신기하게도 한 명도 없어요. 네. 뭐 사진 찍는 분도 많고 하는데 기자인지 뭔지 모르겠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저 뭐 경찰이 인정돼가지고 영동포 경찰이 저 갔고, 나머지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 자고,
어, 그래요? 어, 예, 좀 뭐, 한 어. 10시 가까이 돼가지고 조사가 끝났는데, 예. 어, 밥도 안 줘요, 밥도. 예. 밥을 쫄쫄 굶고, 그리고 나중에 조사할 때, 어, 여기는 저녁 식사 같은 거 원래 제공 안 합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어, 식사 안 하시냐고. 그래서, 어, 예. 왜냐면 여의도 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1차를 받고 또 본서로 갔거든요. 그 사이 자기들이 좀 차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녁을 쫄쫄 굶고, 한, 뭐, 몇 시간 조사를 한, 대여섯 시간을 받았죠. 하룻밤 쉬고 나오셨네. 그래가지고, 다 끝났으면 뭐, 이거,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어우, 못 간다, 이거야. 뭐, 위에서 지침을 받은 것 같아요. 대금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저는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영동경찰서에 난생 처음으로 유지상에 안에 가니까 매미 다른 저 범인들이 있어요. 거기 같이 이제 하루 지냈죠. 유치장이 제일 힘들어요. 아이고 이상하더라고. 감옥서보다 더 힘든데. 그러니까 대소변도 안 나오고 예. 이게 그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저 굉장히 신경을 이렇게 다음날 석방할 때까지 이제 오줌도 한 번 안 넣었다니까요. 예.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어, 나와가지고 석방해서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TV 뉴스를 보니까 그게 노더라고요. 막, 야, 여러 사람이 막, 막, 발로 밟고 찍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어, 1월 24일이었는데, 언제까지 그 소식이었었냐 하면은, 8월 24일. 그러니까 네. 7개월 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8월 24일 날, 어, 남부 지방법원에서 약식명이 나왔어요.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검찰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죠, 후에. 약식명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문제는 8월 24일 날 약식명이 나온 걸 보고, 그 그림 작가 측에서 5일 후에 손해배상 청구가 나온 겁니다. 예. 민사소송으로. 그래서 뭐 3천만 원. 어, 그림값 2천만 원에 위자료 1천만 원. 어, 그 다음에 또 뭐 이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예. 3천여만 원을 청구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 쪽에서 그냥 100만 원 내면 끝나는데, 어, 이거 민사소송까지 영향을 주니까 할 수 없이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행사 민사소송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어, 금년, 어, 1월 달에 그 결심, 어, 선고 공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한 10차 공판째 이제 선고 공판을 했는데, 어, 벌금 100만 원 그대로 그러니까. 원래 원심대로 그냥 확정이 돼버렸고요. 민사는 100만 원. 또. 예. 예. 근데 민사는, 어, 3천만 원 청구했다. 나중에 중간에 그림 감정을 해가지고 1,400만 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을 했거든요. 예. 저 그림 작가 측에서. 그래서, 어, 민사는 원고 일부성 뭐냐면은 400만 원만 변상해라. 400만 원. 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5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예. 벌금과 400만 원. 400만 원 인사, 더하기, 예, 뭐, 저, 이자 이런 거 있죠. 근데, 뭐, 소송 비용 등등 있는데, 에, 그래서 항소를 바로 해버렸습니다. 예. 예, 예. 항소를 바로 하고, 또, 원고 쪽에서도 항소를 하고. 지금 항소심. 그래, 항소심이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직 그 기일이나 이런 거는 아직 그 결정이 안, 안 잡힌 상태. 어,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런 잘못된 걸 보고, 예. 앞장서는 것이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주로 했거든요. 우리 뭐 어릴 때 학생 때나 이때 했는데 예, 예, 예. 이렇게 별이 직접 제도께서 직접 이렇게 왜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단순 예. 탄핵 과정이 있지만은 탄핵이 예. 확정된 건 아니고 어, 주로 가서는 직속 상관이에요. 네. 국군 통수권자 네. 예비역한테도 직속 상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군에게 직속 상관에 대한 그거는 조금 반사적으로, 그건 뭐 있을 수 없죠. 직속 상관에 대한 인격 살인, 그게 직속 상관을 모욕한 걸 한데 진행 중인 침행위로 저는 본 거죠. 그러면 예.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그냥 조금 반사적으로 그냥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예. 우리 이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부분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